아, 뭘 그렇게 놀라? 한 검사 오래전부터 저 서진이한테 관심이 있었다고. 아, 뭐 우리 서진이야 경연인으로서 관심 받을 만하죠. 개인적인 관심입니다. 주신 그룹과는 별개로. 서진이 너 한 검사랑 결혼해. 여보. 한 검사 너랑 이 집안 끌고 나갈 제목으로 충분해. 애 결혼. 아버지. 아, 지금 뭐라 그러셨어요? 누구랑 뭘 시켜요? 예. 너 뭐냐? 네가 뭔데 내 집 밥상머리에 앉아있는 건데? 너 작정했지? 처음부터 계획적이었지? 오빠. 아버지, 아니 어떻게 이 새끼 때문에 콩밥 먹고 나온 지 며칠이나 됐다고! 누구랑 결혼을 시킨다고요? 나가 있어. 아니요, 못 나갑니다. 저랑 집사람 빼놓고 무슨 얘기를 하시나 했더니 저 콩밥 먹인 이 새끼를 이 집에 들을 생리를 하고 계셨다고요? 어떻게 저한테 그러실 수가 있어요, 아버지? 저 이제 장남이라고요? 장남이 뭐야, 이가! 그런 궁리한 거 아니야? 네가 장남으로서 대체 이 집에서 한 일이 뭐야? 회사 사고쳐, 계집 사고쳐, 집안에 똥칠 해대면서 네가 대체 장남으로 한 게 뭐야? 지 동생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밟으려고 한 게 그게 사람 짓이야? 아버님, 저 사람 앞에서 어떡해. 내가 너 호적에서 파내려고 하다가 여기 한 검사 때문에 참은 거야. 알기나 알아? 아버지! 너 이 집에서 쫓겨나지 않으려면은 분소리 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해. 한 검사 너보다 백배 천배 나은 사람이야. 그리고 난 핏줄에 연연하지 않는다. 아버지. 아버지!